놈이야! 가져가고! 아, 제가 반성을 경에 못하라고. 저기, 도둑질 했으면 다 도둑놈이지? 형 동생이 어딨어? 저기 도둑놈이라니? 아, 그래, 안 그래요? 아니, 쇠빠지. 왜? 누가 가져갔는데? 난 아니야, 난. 아까 모르는 거지, 그거는. 경이! 경이 쫓아내! 경이! 경이! 아, 경이 누가? 경이 쫓아내요. 저 누가 보세요? 저 잠실에서 여기 하자마자. 어, 저기 왜 되세요? 잠시만요. 아, 거기 왜 4개? 아니, 이게. 거기 왜 4개예요? 아니, 아까 시작할 때 훔치라고 하셨는데. 그리고요. 오늘 골드바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챙기셔야 됩니다. 중간에 잃어버리시거나 빼앗기시거나 그래도 책임져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, 그냥. 아, 이거 진짜 웃기네. 야, 웃기고 그래. 정말 저도 소름 끼쳤던 게 예림이 봉투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.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. 정말 정말 저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. 선배치기들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, 돈만 빼가잖아. 정말 무슨 유치한데. 아니 합법적으로 한 건데 저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. 뭐 시작할 때 그러기는 그랬잖아. 네, 저 합법적으로 한 거네. 그런 분이 있었네. 우리 틀린 건 아닌 거 같아. 그럼 뺏으면 되나 보지? 뭐 하는 거야? 자, 그러면 두 팀이 공동 우승입니다. 우승이에요? 공동 우승이고 그다음에 두 팀만 뭐가 있는 거예요? 아, 뭐가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이 사기꾼이랑 뭘 하란 말입니까? 자, 이제 1등 제외한 나머지 팀은 다 금 반납했어요. 어? 뭐예요? 반납이요? 아니 목까지 쉬어가지고 내가 가져오는데. 아, 아니 그래도 우리가 들어온 거라. 아, 정말. 이제 모든 레이스가 끝났습니다. 현재 가장 많은 금을 가진 팀은 월요 커플 팀하고요. 조정치 씨, 정인 씨 커플입니다. 두 분은 각자 지금부터 금을 선택할지 짝을 선택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 각각 텐트에 들어가서 생각할 시간을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. 두 분 모두 짝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지금까지 획득한 금을 전부 다 갖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과 짝을 선택했을 경우에 금을 선택한 사람이 그 팀의 금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금에 눈이 벌어서 금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지금까지 획득한 금을 모두 반납하셔야 됩니다. 아 이게 남의 불행인지 행복인지 그것만 해 드릴 뿐이야. 미안한데 이거 저기 선고해 가지 말고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합시다. 아, 실패하면. 이거 뭐예요? 굉장한 환호가 나올 것 같은데. 그래, 그거 괜찮네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렇지 않아요? 그게 쉽게 분위기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그러면 김종국 씨 제안대로. 네. 네, 우리를. 금과 금을 해서, 금과 금을 했을 경우에만 여러분들한테. 아, 그래요? 바로 드리는 걸로. 아, 그래요? 가끔 이런 사람들 나와. 나오라고. 자, 우선, 월요 커플 먼저 할게요. 얘네 100% 금금이다. 별로 정이 없거든. 아, 쟤네 금이야. 시작해야 돼. 일단 금을 시작해야 돼. 뭐야? 뭐야? 누가 했는데? 야, 네가 이렇게
아 그럼 오랜만에 했잖아요 커플. 그리고 솔직히 금사야지. 아 그럼 얘가 금사야지. 나중에 얘가 금 갖고 제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랑. 아 저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. 그래 금하고 연관이.